서귀포를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40개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나보는 도보 탐방 프로그램 작가의 산책길. 숲, 집, 바다, 길. 네 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유토피아로를 함께 걸어보실 텐데요. 이곳 새끼전 공원 입구에서 작품 번호 1번 제주 돌담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제 새끼전 공원을 출발해 70리 시공원을 거쳐 천지연 폭포 주차장까지 난 숲길을 지나며 멋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제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돌이죠. 구멍 송송 난 현무암 돌들을 일일이 쌓아올리며 재구성한 친환경적인 이 작품은 작가의 산책길의 이정표이자 첫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. 군데군데 칠해진 초록의 색깔은 이끼를 대신하고 있는데요.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있는 초록의 이끼들이 멋지게 제주돌담을 감싸 안아주겠죠?